나는 솔로 17기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. 왜냐? 16기가 아직 안 끝났어. 뭐 아무튼 17기 옥순, 17기 순자 관련해서 영상은 올렸었죠. 17기 옥순 집안 배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, 17기 순자는 또 쇼핑몰이고, 17기 옥순이 2년 동안 못 나온 이유를 이렇다고 예상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왜 이리 공감이 가지? 이런 가운데 옥순지인이 글 남겼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나는 솔로 17기 옥순은 내 절친의 여자친구였다라는 글. 보고 놀랬다. 아는 사람 나오니까 신기하다. 이런데 나올 성격이 아닌 것 같았는데 라고 글을 올렸어요. 누구는 대전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글 쓰던데 뭐가 맞는 거냐라는 댓글에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기에 내 친구가 진짜 숙맥에 내향적인 매우 보기 드문 남자였고 나도 인사만 몇 번 하고 대화는 안 해봤는데 원래 끼리끼리 아닌가? 내 친구랑 조금만 비슷한 타입이라면 엄청 순둥이 타입일 것 같은데 라고 글을 남겼어요. 그 숙맥이었던 남자의 외모는 잘생겼고 풍채도 좋고 딱 그 잘생겨진 마동석 느낌이라고 하네요. 그나저나 울부모님께 한 박스 사드려야겠어요.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